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안전함을 알고 있음에도 감정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그렇지. 우리는 자 비행기를 타는 거랑 차를 타는 거를 어느 걸 더 선호한다? 얘를 더 선호하네? 왜? 이게 더 위험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야. 이게 더 위험하다고. 근데 사실은 뭐가 더 위험하다? 차가 더 훨씬 더 위험하지. 그런데도 왜 이걸로 타고 가느냐? 느낌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성과 감정 얘기들 뭐 그렇게 알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자 사람들이 아주 경악을 한대 놀라게 된대 비행기 타는 거에 대해서 공포심을 느끼고 있다는 거야. 뭐 하게 되는 거지 과거. 이 두려움은 어디서부터 나오다야? 통제력의 부족. 무슨 통제력? 감정통제력? 일단 여기까지만 보면 뭐 통제력의 부족에서 나오는 거야? 비행기 통제. 비행기 통제. 그지? 자, 감정일지 비행기일지는 봐야겠지만 일단은 비행기로 보면 비행기는 내가 조정을 못하니까 차는 조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자, 파일럿은 맞네. 조정, 통제할 수 있단 말이지. 하지만 승객들은 못한다. 이런 통제의 부족이 뭐 한다? 자, 그치. 이게 뭐야? 두려움을, 이것이. 다른 짐을 저장해서 해야겠다. 인스틸 하면은 스며들게 하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두려움을 스며들게 한다. 자, 이건 여기까지 무슨 내용이야? 무슨 내용이야? 그렇지, 그런 얘기야. 자, 많은 잠재 승객들은 두려워한대. 너무 두려워해서. 그래서 뭐, 여긴 대시 생략됐다고 보면 되겠네. 쏘대꿈은. 그래서 너무 뭐해서 뭐하다. 그래서 그들은 장거리 운전을 선택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는데. 뭐 대신? 비행기 타는 대신. 자, 그렇게 하는데. 하지만, 이 결정은 뭐에 근거한 거다? 감정입니다. 그렇지. 이게 중요한 말이지. 감정이다. 뭐가 아니라?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 전적으로 의존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논리 이러면서 논리란 건 무엇이냐? 뭘 말하는 거야? 자, 통계가 바로 논리인데 여기서는. 통계적으로 보면 어느 게 더 사고 날 확률이 높다? 그렇지. 차 사고겠지. 그래서 이 아트가 무슨 뜻이지? 가능성 이런 뜻이야. 자, 원래 숫자를 말할 적에 홀은 뭐라고 불러? 아드 이렇게 불러. 짝수는 뭐라고 불러? 이븐 이렇게 불러. 이게 홀짝인데 그런 뜻도 있지만은 얘는 가능성, 확률 이런 뜻이 있어. Odds are low 이러면은 가능성이 낮아 이런 말이야. 자, 통계적으로 볼 적에 차 사고로 차 추돌로 죽을 확률 가능성은 5천분의 1. 높아 낮아? 좀 낮은 편이지. 자, 반면 비행기 자, 이것도 다르다. 비행기 추락, 충돌로 죽을 확률은 11만이 아니지. 1100만이야. 밀리언이니까. 1100만 분의 1이다. 자, 계산해봐. 몇 분의 몇 차이야? 서로. 몇 배 차이야? 그거는 계산기가 하는 거야. 알겠지? 사람이 그런 데 쓰면 안 돼. 대충 뭐, 한 20만 배인지 뭐, 하여튼 차이 나겠지. 자, 그렇구나 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 우리? 비행기를 타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논리가 아니라 감정에만 의존한 것이다. 그렇지. 자, 네가 만약에 위협을 무릅쓴다면 이게 무슨 말이야? 비행기 탄다. 그렇지. 비행기 타는 거지. 그렇게 하려고 한다면 특히 뭐야?
어떤 거? 이거 관련 있다지? 너의 뭐 안녕, 평안, 건강 이런 거와 관련된 어떤 것, 그런 것에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 뭘 해야 된다면 질문하지. 뭐래? 뭐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요? 너는 이런 가능성을 원하는 게 좋지 않겠냐? 너는 이런 가능성을 원치 않겠느냐? 이런 말이지. 자, 어떤 가능성이야? 너에게 뭐 한? favor? 유리한 이 말이야. favor는 선호 유리란 말이야. 너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그럼 여기서 너에게 유리한 가능성, 얘는 누굴 가리켜? 비행기 타는 거가 되겠지. 그지? 비행기 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는 거지. 자, 하지만 했으니까. 자, 이거 되게 순서로 변형돼서 가기 위해서 나오기 좋겠다. 그지? 하지만 사람들은 뭘 탄다? 차를 탄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선택을 한대. 이 관계사지? 그들에게 뭐를 초래하는 선택을 하겠어. 여기에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 뭐를 초래하는? 위험을 초래하는. 그렇지? 그래서 위험하고 비슷한 말 어디 있어? 1번. 걱정을 초래하는. 이게 괜찮지? 다른 건 뭐 지루함, 자신감, 만족감, 책임 다 좋은 말인데 저것만 나 안 좋은 거잖아. 그래서 최소의 위험을 초래하는. 어? 너에게 유령을 타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하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들에게 최소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선택한다? 어? 최소의 위험이 아니라 최대의 위험 아니야? 자동차를 선택하니까 최대의 위험을 선택하는 옵션을 한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런데 왜 최소지? 어, 이거 이해 안 되는데? 생각해보고 일단 뒤에 것부터 볼게. 뭘 잘못 생각한 거야 우리가? 자, 이거에 집중해라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동사원형 and 동사원형 이렇게 되네. 뭐에 집중해라? 네가 생각하는 것에, 네가 하는 생각에 집중해라. 뭐에 대해서? 위협을 무릅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위협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거, 그런 걸 생각을 좀 해서 집중해보고. 두 번째, 확실히 뭐 해라? 네 결정은 뭐에 근거해라? 사실에 근거해라. 뭐가 아니라? 느낌이 아니라. 그냥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아니라 사실에. 자, 그럼 전체 내용은 이제 우리는 판단할 때 느낌이 아닌, 감정이 아닌 이성과 통계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들이 많다. 이런 얘기지. 오, 그런데 이거. 자, 이거 이해된 사람 있어? 너는 왜 이게 잘못됐다고 느껴지지? 최소한의 불안이라는 게 사람들이 차 타는 거 안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것 때문에 말하는 거야. 아, 그냥 감정? 아, 그렇네.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쓰면 안 되지. 뭐라고 써야 돼? 최소한의 불안이라고 여기다 뭐라고 쓰면 돼? 그렇지. 여기다 뭐라고 쓸까? 두 글자. 사람들이니까 they 뭐? think 이렇게 써야겠지? 그들이 생각하기에 최소한의 불안이라고 초래할 선택을 하다. 이렇게 써야겠지. 이건 진짜 최소 불안을 선택하는 것 같이 느껴지네, 내가 보기에는. 그지?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 다른 건 없지. 답이? 하나 해결했고.